무엇이 유사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냐 경계를 나누는 게 사실은 과학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기는 해요. 음모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가 달에 안 갔다. 아, 맞아요. 외계인 기지를 봤는데 쉬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과연 물리학이 생물학에서 배우는 게 있나? 물리학자 짱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결국은 다 생물로 들어온다니까. 11월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11월에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뭐 생물학자가 하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와인을 일단 따보겠습니다. 알마비바입니다. 칠레 와이너리와 프랑스의 샤토 부통 로출드가 합작해서 만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강 교수님을 찬양하다. 네. 아, 이것도 드디어 본인 거야? 네,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깔끔하게 따따따따. 그리고 또 보자. 재밌는 거. 짠, 이게 뭘까요? 아, 여기다가 놓고 흘리지 말아요. 소믈리에. 에어레이터라고 하는 오늘 뭐 많은 신기술을 선보이시네요. 여기에 그 공기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약간의 와류를 통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와인을 따를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와인 따르다가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잖아. 그게 이제 드리블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거가 이제 원리를 누가 열심히 했어요. 프랑스의 과학자들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넘칠 때 이렇게 여기 경계를 넘어갈 때 유속의 압력차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고 모세관 형상 좀 붙는 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유체 속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친수성 그 문제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 곡률 반경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뾰족하면 그렇게 넘어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 옆에가 이제 훨씬 더 뾰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 거고 얘는 거기에 이제 에어링까지 하는 산화까지 하는 건 거니까 보시면 중간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지 않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믈리에들 직장 잃게 만드는 방법인데. 아니, 원래는 이렇게 비튼다고 하는데 그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거라서. 과학을 그러다가, 이용하면 그러다 되잖아. 흘려가지고 얻어맞고 막 이러잖아. 과학을 이용하면 되죠. 역시 유체역학. 자, 물리학이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마비베가 이름이 왜 알마비반지 아세요? 몰라요. 네, 알마는 내가 무슨 말인? 아니요. 뭐 이게 그 어디서 딴 거냐면 피가로의 결혼의 주인공이 네. 알마비바 백작이고 여기 와인 레이블의 요 필체가 그 극작 그 희극 작가의 진짜 필체래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와. 거기서 딴 건 거라서. 야 진짜. 포도는 똑같은 포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넣으면 값이 확 뛰잖아. 그렇죠. 아 대단하다. 제 조카가 사준 겁니다. 조카에 감사해.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또 휴가 가셔서 사오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뒤에 이제 한글로 스탬프 빵 찍혀 있어서 휴가는 아니었어. 그렇군. 휴가는 다 갔다 오셨어요? 제가 휴가 갈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네, 어디를 못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말에도 카오스 워크샵이 있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한 브라질을 한 2주 정도 가야 그때 되는데 그때 가는 거구나. 브라질에 천문대 때문에? 천문대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천문올림피아드 위원장직을 지금 맡고 있어요. 아우, 그래서 예, 올림피아드 분이네. 참석하는 그 학생들 인솔하고 브라질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소가 브라질인 거예요. 어디예요? 브라질? 브라질 그 이분도 그 스타일이다. 데려다주는 대로 그냥 가요. 제가 이제 가기 전까지 그 도시를 확인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윤성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까지 갔었던 대부분의 휴가는 아주 짧게 하루 이틀인데 거의 뭐 학회나 어디 이제 초청 강연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끝물에 하루 자유 시간 내서 이런 거가 그쵸, 대부분이었어요. 그쵸. 선생님 그 하루 끝에. 이틀에는 뭐 하세요? 보통? 저는 반드시 그 룰이 있어요. 뭐예요? 그 도시로 내려간다면 도시에서 반드시 그 도시의 약국을 가요. 약국. 나라마다 약국에 정말로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약국이 정의가 돼요? 모든 나라가? 다 있어요. 파머시라고 써 있는 데 있고 뭐 미국처럼 뭐 드럭스토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다 약국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마 한 20개 도시 정도로 다녔는데 이제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들이 보면 아주 특색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걸 에센스로 볼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약국이야, 제가 보기에. 가면은 구경만 하세요? 아니면 뭘 사기도 반드시 하세요? 사요. 아, 반드시 뭐 사오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그 프랑스의 약국 파머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너무 재밌는 거 많은 거 아시죠? 몰라요. 요새 우리나라 히트 아, 왜 안 가? 프랑스 약국이 안 가봤어요. 거기 보면 대체의학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아니, 뭐가 있냐면 아로마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그 아로마로 만든 게 볼 롤링하는 스틱이 그렇게 많아요. 아 나 뭔지 아는데. 여기 목 뒤에 돌리는 아로마.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맨날 타이핑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엘보도 있고 여기
굳어 있잖아요. 거기에 굴리는 거. 그러니까 파스가 아닌 프랑스인들이 패스 그 그런 게 되게 그런 좋고 느낌 그다음에 있으니까. 향기의 종류가 보면은 그 허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 나라의 자연이고 이게 전래돼서 내려오는 어떤 비법 이런 거거든요. 악마의 발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 식물 이름이죠. 예, 그게 독일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데 그쪽에 지역에 많이 나는 식물인데 그거 관절염 치료제로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는 선생님 써보시니까 효과가 있어요? 저는 항상 실험 정신이 그런 때 되게 발동을 해가지고 꼭 써보는데 말하자면 뭐 심하게 아픈 게 아니니까 그 쓰면은 효과가 있다 봐야지. 예를 들어 여기 뭐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그 동네에서 산 어떤 연고 크림? 소위 말하는 이렇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주 순하게 잘 듣고 그런 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들리는 데가 약국이고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제약 산업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동남아 이런 쪽 여행하시고 온 분들이 그렇게 호랑이 연고를 사다 줘가지고 싱가포르 이건 호랑이랑 무슨 상관일까 늘 궁금해서 호랑이와 관련된 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을까? 호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호랑이 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고 다 멘톨 그 종류예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한 톨도 안 들어간 것처럼 호랑이 연고에는 호랑이가 한 톨도 안 들어간 바나나 우유에 안 들어간 것보다도 더 호랑이 연고 그냥 로고였구나. 예. 선생님들은 여행 가면은 어디 꼭 들르는 데 있으세요? 약국처럼? 유럽 같은 게 좀 역사가 깊은 곳을 가게 되다 보면 미술관을 항상 가장 먼저 찾는 저도. 게 있고요. 미술관에 네. 꼭 저는 가서? 과학자 선생님들이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간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자연사 박물관도 그 근처에 정말로 이제 갈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예, 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미국이 잘 돼 있고 예. 그거는 그 굉장히 잘 돼 있는 곳 대표적인 맞아요. 곳이 런던에 있는 거.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뮌헨. 뮌헨의 그 도이체스 박물관 거기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에 이제 아들러 플라네테리움이 있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시카고는 못 가. 미국 최초의 플라네테리움이 이제 시카고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게 아들러 플라네테리움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또 나름 이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과학과 관련된 박물관은 조금 이렇게 유서 깊고 아니면은 좀 잘 꾸며놓은 그런 곳 아니면 오히려 내 전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러쳤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럼 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묘지를 갑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떤 분들 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부러 묘지에 찾아가서 예. 거기에 그 도시에 유명하게 묻힌 사람 묘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제 지인 중에 제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날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전공하는 통계물리의 원조격인 볼츠만 교수님이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분이 통계물리 거의 원조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게 그 우리나라 통계물리가 볼츠만의 계파를 따라간 게 볼츠만의 제자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고 에렌페스트 밑에 울렌벡이라는 교수가 있고 울렌벡 밑에 조순탁이라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유공자 1호인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통계물리 1호 국내에 그걸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계열을 따르면 올라가면 볼츠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묘지가 이제 비엔나에 있거든요. 거기 가신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인증샷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저희는 딱 셀카 찍어야 되고요. 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묘비명에 네. K-log-W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엔트로피 공식이거든요. 그분이 만들었던 정말 중요한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신났잖아. 그거가 있기 때문에 눈빛이. 거기 가서 그걸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엔트로피 공식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 엔트로피라는 게 옛날에는 열물리에서 정의가 돼가지고 열이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를 가지고 복잡 그 무질서도를 정의했던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게 확률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계물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열물리 열을 기술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알고 봤더니 결국 분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특별한 에너지였는데 그게 결국 알고 보니 별게 아니고 우리가 알던 운동에너지의 분자들의 운동에너지로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온도라고 하는 것부터 다 나와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정말 열이라는 이상한 물질을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아는 정확한 에너지로 했기 때문에 그 공식이 그 뜻이에요? 그런 거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행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공부했던 데가 말하자면 이제 현대 생물학이 탄생한 케임브리지인데 프란시스 크릭 왓슨도 거기 있었고 그런데 그의 이제 선생격인 이제 분자 생물학의 창시자인 막스 페루치 있었고 막스가 제가 학생일 때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없어졌는데 저는 이제 여행을 가는 게 이제 그렇게 공무로 가서 거기에 이제 궁금한 거 이렇게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고향인 서울 그리고 제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 여기보다 만약에 내가 그 제2의 고향 내지는
가서 정말로 그 좋다, 힘을 받고 온다, 과학자로서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게 케임브리지거든요. 그 이유가 그 거기를 가면 왠지 우리가 겪었을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넘어갔고 똑같이 겪었고 그냥 견뎌내고 그래서 드디어 뭐를 발견했고 혹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발견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곳곳에 다 있어요. 거기가 워낙 과학 도시니까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약간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는 이들과 같은 동료다. 그리고 나의 선생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멀지 않다. 뭐 이런 게 상당한 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경쟁 하고 있다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진짜 내가 그 하고 싶은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비하게 된다고 할까? 숨을 한번 딱 그 쉬고 다시 한 것 같아요. 초심을 되살리게 네, 되는 그런 장소인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꼭 거기 안 들려도 되는데 이렇게 일 만들고 갈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 주는 새로운 그 신선한 그렇지.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방문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시였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세요? 여행 가면? 저는 꼭. 선생님 빈에 가서 그 볼츠만 선생님 묘지 가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아 다르다. 전 묘지 갈 생각 못했고 사실 제가 지난달에 빈 여행 갔다 왔거든요. 빈이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맞아, 네. 유산이 숨쉬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당연히 미술관 갔고 저는 언제나 그렇게 짬이 조금 남았을 때는 항상 미술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감회가 새로웠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나왔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라는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선생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와가지고 묻는데요. 경비원한테 그 저자가 경비원이었거든요. 모나리자는 어디 있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는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심지어 모나리자는커녕 메트로폴리탄에는 다빈치 작품이 한 점도 없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뭔가는 봐야 되니까 모나리자는 어디 있나요?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빈에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했죠. 그런 오류를 네.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빈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네, 세계 네.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명화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뭘 봐야 될까 해서 공부를 했더니 거기 브리얼이라는 그 르네상스 거장 중에 한 분인 그 브리얼이라는 분의 작품을 엄청나게 컬렉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경비원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브리얼이 작품이 모여있는 방은 어디인가요? 그랬더니 경비원이 활짝 웃으면서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문화까지 안내를 해줘서 정말 방 하나 전체를 브리얼의 작품들로 꾸며놨는데 제가 도록으로만 보던 그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마주하니까 그 아우라가 정말 대단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벨베데레 그 궁전에 네. 가면 아, 네. 클림트의 작품들이 네. 다 모여있고 제가 클림트 물어보려고 했어요. 클림트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또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네. 대표적인 화가 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거기 다른 작품도 많지만 그 유명한 키스 더 키스, 예. 키스는 반출 금지여가지고 네. 절대 해외 이런 데로 안, 네, 안 내돌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 가야만 볼 수 네. 있는. 맞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옆에 제가 너무 놀란 게 소위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배발생한다 그러는데 엠브리오.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정교한 그 그림을 클림트가 그렸나 하는 게 그 여성의 옷자락 거기에 쫙 따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미술관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뜻깊은 여행을 저는 지난달에 하고 왔죠. 그게 저의 올해 휴가입니다. 다음번에 가시면 묘지 가보시면 거기 음악가 진짜 많이 묘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묘지도 요즘은 좀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지만 유럽의 묘지들은 이렇게 공원처럼 해놔서 네. 그냥 민가 있는데 네, 네. 교회 옆에 있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네, 네,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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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보겠습니다. 굳이 산 속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볼츠만 선생님의 묘비에 가서 네. 제가 엔트로피의 공식을 보고 저도 인증샷 하나 찍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어떤 이제 위대한 사상가 혹은 건축가, 과학자 얘기하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걸까요? 과학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데 걸출한 인물이 한 명이 있고 열 명은 노바디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중에서 어쩌다가 이름을 얻게 된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과학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당연히 네. 위대한 과학자가 됐고 싶겠지만 뭐 네.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논문이라는 건 그렇다. 너가 네, 네. 정말 대단한 얘기죠.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게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건 거고 저는 그 수학에서 나오는 입실론 델타로 얘기하는데 너가 쓰는 논문은 기존 연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실론만큼을 더하는 거다. 지금의 것에서 이만큼을 더하는 거고 계속 입실론 정말 수학에서 정말 조그만 거에 대명사거든요.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가 좋거나 뭔가 때가 맞으면 맞아요. 델타 정도 되는 논문을 쓸 수 있다. 입실론과 델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라서 델타를 쓰면 그게 좋은 논문인 건 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입실론을 쓸 거다. 입실론 쓰다가 델타 쓰다가 입실론 쓰다가 정말 운과 때가 맞으면 파이나이트한 점프를 하는 논문을 쓸 거다. 그러면 노벨상을 받거나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파이나이트를 쓰겠다고 입실론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입실론이 맞는 건 거고 파이나이트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건 거지. 그거를 처음부터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는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입실론을 써야 그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생명과학은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저기 다양해가지고 예전에 공부할 때 이론 물리를 하는 이제 후배랑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다가 밤을 새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로 너무 수학도 잘하고 물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 10대 때부터. 근데 어느 날 너무 대단한 자신의 선생.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그 사람이랑 만났는데 이제 이론 물리는 약간 좀 개인 작업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동네. 그 동네. 네, 그래서 그 동네는 네. 그래서 내가 전쟁. 아무래도 탁 가서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젊은 그 물리학도가 그때 마침 이렇게 슬럼프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풀어도 이분을 쫓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친구의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 실험 학문이니까 실험을 하고 발견하고 그걸 뚫고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더 해야지 뭐가 크게 나온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아주 잘 그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자기의 역할들이 생겨요. 뭔가를 항상 발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소중한 건데 그중에 약간의 이제 신의 한 방울에 그 운이 들어간 사람이 어쩌다가 이게 대단한 빠밤. 브레이크트루가 되면 이제 노벨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느낌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론 물리는 인간적이지 않구나. 아니 그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문의 영역에 네. 따라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네. 느끼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네, 성취감도 이런 게. 것도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천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천재 얘기 안 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재였나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당대 아, 이 사람은 천재고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밤을 새면서 생각했지. 내가 분자생물학 가기 잘했다. 저 동네 안 가기 잘했다. 모든 네. 사람의 노력이 다 인정되고 다 말하자면 중요하게 그 그렇죠. 몫에 대해서 인정받는. 건축가도 사실은 그렇잖아. 굉장히 많은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리고 미술가도 그렇고 우리가 뭐 고호의 편지에서도 읽으면 한두 명의 걸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조도 다 만들었긴 했을 텐데 후대에 우리는 이제 항상 그 걸출한 인물만 이제 브렉포인트 하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그 사회에서 저는 이제 과학자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네.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엡실론 델타만큼 기여하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과학자로서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은 이제 과학자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과학자들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과학자 개개인이 뭐 나는 물리를 해서 뭐 나는 천재라서 남들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절대 그 말 믿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그 개개인적으로는 이제 뛰어나게 문제풀이에 능하고 뛰어난 사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게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성장해 왔던 이유는 과학자 개개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자 그렇죠.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항상 강조를 해요.
과학자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기능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굉장히 일부로서. 탁월한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과학자 사회 내에서 타인이 한 연구를 또 비판적으로 바라봐주고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예, 예,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예, 예. 서로 어긋나지 예, 않게 예, 예, 예. 엉뚱하게 어긋나지 않게 이제 견제를 하면서 학회 아니면 그 과학자 사회 전체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젊을 때는 어떤 저널, 유명한 저널에서 이제 레프리 좀 해달라, 논문 심사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젊고. 푸닥이, 아, 내가 드디어 논문 이제, 심사를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면 항상 그거를, 항상 레프리를 해주는데 요즘은 이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면 이렇게 조금 다음 주까지 난 못한다 뭐 이런 예, 거. 바빠서 못한다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년에 몇 편은 항상 네, 하죠, 거절을 하죠. 하지 않고 해요. 의무적으로 네. 이게 내가 이제 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좀 되게 반갑고 좋은 게 과학이 융성하고 번성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어쩌면 과학적 세계관 때문이라고 늘상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 불합리하고 어쩌면 부조리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과학자들인데 과학의 원래 에센스는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심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의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증으로 나가게 하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적 그런 사고잖아요. 그거가 건강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믿어왔고 그게 꼭 당장 보이는 진보나 발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컨대 무슨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뭐 함부로 현혹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과학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 해왔었어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여행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 가면은 이렇게 온갖 그 컬리지마다 성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있거든요. 무덤도 있는 것도 있고 동상 옆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만 그 안에 성당 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 안에 이제 최고의 말하자면 위인으로 그치. 뽑느냐가 이제 대학과 그 컬리지가 생각하는 철학이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추이니까 어느 날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없이 뭐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8명 추렸거든요. 8명 추려가지고 포스터 하나 만든 거 있었는데 그 거기에 뭐 우리가 아는 찰스 다윈, 뭐 뉴튼 뭐 다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로 뽑혔는지 아세요? 뉴튼 다윈 말고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 참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 게 이 모든 거가 그러니까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잖아.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의하면은 확신으로 끝나고 모든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면은 회의로 끝날 것이다. 그 생각이 이제 영국과 케임브리지를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과학적 사고방식이잖아. 우리는 왜 동료 심사할 때 이 유명한 사람이 썼으니까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계속 읽으면서 그 안에서의 틈을 발견하고 틈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저기 좋은 대안의 그 조언을 하든가 아니면 이러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동료 심사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게 그거잖아. 그거를 최고로 뽑더라고. 그래서 아 저는 그게 좀 되게 쿨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선생님이 과학적 사고방식 얘기하고 이제 베이컨 얘기도 하고 하시니까 그럼 요즘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네. 든 게 뭐 가짜뉴스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 또 음모론도 성행하고 예, 음모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맞아요. 그 과학이 아닌 과학이랑 비스크리하지만 과학이 아닌 유사과학 근데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은 거기 왜 붙었는가 유사하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유사과학이 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정의를 찾아봤어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과학 비슷한 꼴은 갖추고 있는 것을 유사과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컨,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유사과학이나 아니면 뭐 음모론이나 그런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좀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사회에서 역할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 아,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너무 그 안 들어줘서 안 들어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갈까라고 이제 생각한 거에 하나는 SNS가 퍼나르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불안한 사람들한테 그게 위안을 되게 많이 주니까 이렇게 혹혹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이 된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이 조금 더 그게
심한 것 같고 저는 그 두 가지로 봤어요. 특별히 더 그런 건 SNS도 네.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 네. 같은데 SNS 없을 때도 이 음모론은 되게 뿌리가 깊어서 제가 네.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음모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가 달에 안 갔다. 아, 맞아요. 그 음모론과 아, 이거 안 움직인다고? 어, 안 갔다 그거하고 거기 달에 가가지고 외계인 기지를 봤는데 쉬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 두 가지 음모론이 그쵸,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안 갔다는 것과 달에 가서 봤는데 외계인이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두 가지 음모론이 같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천문학계에서. 달 착륙 음모론은 저 왜 그런 음모론이 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음모론이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충분한 정보를 대중한테 제공하지 않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그걸 갖고 있고 그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계속 궁금하니까 내가 납득이 되도록 그럴싸하게 그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디서도 양질의 답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그 양질의 답을 받으려면 책을 읽으라는데 책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이 과학책들이 그래서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자기네끼리 믿다가 만들어낸 그런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카오스재단에서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터 그룹이 매우 그 적은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예. 음모론은 그렇고 유사과학은 아, 선생님 예를 들면 뭐 점성술 이런 거는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점성술은 유사과학 그거 과학, 과학 아닌데 과학이라는 이름도 좀 듣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유사과학이라는 게 과학은 아닌 거죠. 그렇죠. 과학 비슷한 거. 유사한 학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별은 보잖아 점성술은. 그렇죠. 점성술사들도 이제 별의 움직임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학에서 하고 있는 관찰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데이터는 또 어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 해석을 하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무엇이 유사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냐 이 경계를 나누는 게 사실은 과학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 경계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학이라고 해야 된다면 그 주장은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뭐 질량이 있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뭐 잡아당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증 가능한 예가 있느냐. 그럼 하나라도 반증 가능한 예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법칙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론은 폐기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그 반증 가능성이라는 크라이테리언을 갖다 대고 창조과학에 적용을 할 경우에 그럼 창조과학이 과학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다 라는 주장 반증 가능할까요? 반증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증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창조과학도 과학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네. 취사 선택을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샘플링 바이어스인 건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팩트를 무시하고 네. 정말 요만큼 정확하게 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네. 더해서 6천이다라고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네. 정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놓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그리는 그림을 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심리적으로 좋아할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모두 다 놓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라가 이제 과학적인 태도에 그래도 좀 가까운 거라면 그 경우에는 의도적인 취사 선택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증명되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뭐 증거가 없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유사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학의 이론, 네. 그 다음에 과학의 법칙. 요 네.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법칙이 상위의 개념이고 이론은 그 하위의 개념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 잘 정립이 되면 그게 법칙이 된다. 그럼 불변의 법칙은 마치 신이 계시한 법칙처럼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 불변의 진리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가설이에요. 가설인 거지. 네.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론은 가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론하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 아직 검증돼야 되는 어떤 것, 법칙이 되기까지 아직 법칙이 되지 않았으니까 증명돼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윈의 진화 이론, 빅뱅 이론 이거는 이론이지 법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취사선택의 네. 그러니까 예야, 취사선택의 보면. 그건데 사실은 어떤 거를 법칙이다라고 규정한 거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계시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이게 법칙이다. 이거는 논리적, 사실은 예, 예. 과학 이론의 일부예요. 예, 예. 아 이게 법칙이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이거는 그냥 과학 이론의 일부이고 그게 엄밀하게는 법칙이 이론의 한 부분인 거죠. 이런 과학 이런 이론에서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경험적으로 규칙성이 있으니 됐어서. 앞으로는 법칙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체계인 거잖아요. 그런, 생계의 그렇죠. 논리적인 네. 체계인 건데 그거를 절대 불변으로 해석을 네. 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법칙이라는 말에 마치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의 규칙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중력 법칙처럼 아직까지는 예외가 발견되지 않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 우주의 역사에서 앞으로 뭐 수조 년이 지나고 수경 년이 지났을 때도 만류인력의 법칙이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력 상수가 여전히 상수로 남아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현대에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모습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그 연속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우리가 좀 더 잘 설명해 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통은 얘기 안 하는 건데 물리랑 생물이랑 그 언제나 비교할 때 보면 물리학자가 짱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리 바보라고 물리밖에 네, 모르는 바보라고. 아 근데 결국은 다 생물로 들어온다니까. 나중에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딱 하나 접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뭐라고 했냐면 과연 물리학이 생물학에서 배우는 게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던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딱 따져봤더니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그 방사능과 핵융합 그런 거 발견되기 전에 지구의 온도와 막 계산을 해봐도 지구의 역사가 몇 천만 년밖에 안 나오는 건 거예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을 네. 따르면 훨씬 더 오래야 훨씬 되는 건 거예요. 훨씬 기니까 네. 이게 안 맞는 건 거예요. 네. 다윈의 진화론이 이 정도까지 진화를 하려면 지구 역사가 이만큼 몇십억 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지구가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었으면 뜨거운 게 어차피 식을 텐데 안 맞아가지고 그걸 되게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아 이게 핵융합, 소위 말하는 방사선과 이제 그런 게 양자역학과 그 나오면서 아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는 생물학이 조금 더 약간 무의가 있어서 거기서 아 물리학자들이 아 우리 한수 접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빼놓고는 요즘은 예전에 몰랐던 어떤 과학적인 네. 발견이나 아니면 지식이 축적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수준에서 계속 우리는 좀 발전하고 맞아요. 진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점성술 얘기했을 때 선생님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는데 천문학적인 그런 네. 발견들이나 그런 지식이 축적되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점성술밖에는 네. 자기들이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학적인 발견과 지식이 축적되기 전에는 연금술이 진실인 것처럼 예, 예.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과학적인 업적들이 예, 예. 축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점성술 같은 혹은 뭐 타로 같은 그런 유사과학, 비과학이 판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아, 예전에는 그래서 그랬다 치고 지금은 왜 그러는 걸까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속 시원히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학이 그만큼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건가? 점성술사나 무슨 뭐 무당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11월에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나? 제가 보니까 뭐 11월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그게 약간의 딜레마인 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이비 과학을 하는 사람,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네. 과학자들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개연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을 사람들이 따르느냐.
아, 99%? 아, 90%? 아, 10%는 아니,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는? 두 번,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10% 확률. 근데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 나오잖아. 0%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도 불안해하잖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과학자적 태도인데 네.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진짜 얘를 지금 서울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궁금한 사람한테는 떨어지기 싫었을 때 저 갑자기 궁금증 네. 생겼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사주, 관상, 타로 뭐 이런 거 전혀 안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도 안 궁금하더라고 나는. 선생님 저한테 얘기 안 해준 제 거면. 부모님이 이제 제 사주를 어릴 때 보셨대요.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내보내도 잘 살 운명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저는 그냥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 그것은 비과학적인 태도잖아요. 비과학적인 태도지만 그냥 그러면 아니 좋은 거니까. 팬티바람으로 네. 나간 적이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아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산다고 하니까 뭐 그냥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믿고 싶고 그러니까 믿고 싶으니까 이제 더 확증 편향을 또 갖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딱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은 선입견이 있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게 있었었는데 그 저희 학교에 이제 박주용이라고 문화물리학자라고 저희 분야인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를 문화물리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카산드라의 저주라는 거 아시죠? 카산드라라는 신화의 그 아폴로랑 어떻게 하려고 해서 기프트를 받았는데 기프트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인 건 거예요. 근데 아폴로랑 원래는 이제 둘이 사귀려고 했다가 그 능력을 받고 안 사귀는 바람에 아폴로가 저주를 한 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게 이제 카산드라의 저주거든요. 그치, 그치. 트로이가 이제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와 후퇴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뭔가가 있네. 이거 전리품이다라고 해서 안 믿으니까 멸망한다고 안 믿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카산드라의 저주가 카산드라의 저주가 아니고 트로이한테 저주를 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적에 혹시라도 맞을 거라는 좁쌀만큼의 확률도 믿지 않았다는 건 거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해서 얘네들이 저주가 카산드라의 저주가 아니고 트로이에 걸린 저주라는 게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과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좁쌀만큼 아 저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 거를 받아들여야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의견을 발전해서 돼야 되는 건 건데 지금 똑같은 저주가 걸려 있다는 건 거예요. 얘가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저주라는 건 거야.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결국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주를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이걸 아예 안 듣잖아. 확증 편향뿐만 아니라 뭐 음모론까지 만들면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그쪽으로 발을 담그기도 싫어하고 정체성 편향뿐부터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버리죠. 아예 안 들어버리니까 아예 설득도 안 되는 건 거고 네. 그냥 귀를 막고 하니 이런 쪽을 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냐고 할 때 100% 옳아야 그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의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떤 판단을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그 어떤 음식이 몸에 해롭다라고 할 때 분명히 반증 사례가 있거든요. 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사실은 50%의 사람은 이거를 먹을 때 해로울 수 있고 나머지 50%의 사람은 뭐 전혀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롭지 않은데 아무리 먹어도 해롭지 않은데 과학자들은 의사는 이거 해롭다고 하니까 다 의사는 다 엉터리다 못 믿겠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과학 교육이라는 걸 할 때 사람들한테 뭐 과학의 어떤 대중화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단순히 과학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확실히 부족하고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 그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네. 할 수 있는 과학적 그런 사고라고 예. 하는 거죠. 네네. 과학적 사고가 중요한 건데 지금 과학교육은 과학적인 지식도 네. 이상하게 섞어서 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학적 사고를 가르치는 게 아닌 거고 과학적 정말 그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시험 보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시험만 잘 보게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과학적 사고방식을 네. 들려줘야 과학적 된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실생활에서 제가 적용하는 거에
저 말고 이제 다른 그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적용한 게 대안을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니면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 안 됐었을 때 대안, 그 다음에 이 가설의 약점, 그리고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대비를 하죠. 예를 들어 뭐 기후 얘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 이게 성공하냐 안 성공하느냐가 우리가 뭐 드디어 용광로에서 철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는 좀 그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한테 좀 널리 퍼진다면은 이게 확률이 90%래. 그러면은 될 확률이 되게 큰데 아닐 수도 있지만 대비를 해야 되잖아.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논문 쓰기 항상 그렇잖아요. 논문을 항상, 예. 써보면 쫙 주장을 하고 예. 끝에 꼭 예. however 예. 하면서 예. 우리의 그 한계가 예. 어디고 한 거를 항상 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을 하는 이건 거. 이거다. 전 세계 뭐 어디에다가 뭐 국기를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안을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여지를 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대안이 있고 다 해서 우리 나름의 스토리는 있어도 물어보는 답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뭐 자신 있게 그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교육적으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능식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지식 테스트나 아니면 생각하는 힘은 분명히 테스트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수능이 뭐 그러나 그 독해력 보고 예, 예, 잘못된 시험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의 여진 뭐냐면 그래서 이게 안 됐었을 때 너의 접근 방식은 뭘 거야 이런 건 테스트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개발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과학이니까.